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바르소나 출신 유명한 화가 라몬 카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라몬 카사스는 1866년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사업가이셨고 쿠바에서 돈을 벌어 바르셀로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라몬 카사스는 1877년 12살에 정규 교육 과정을 중단하고 호안 비체스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881년 15살에 잡지사 라뱅크를 공동으로 창업합니다. 사촌 미겔과 파리로 가서 앙리 게리백스 화실에서 그림을 공부하며 그의 회사 파리 통신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1883년 살롱 데 샹젤리제에서 플라멩코 옷을 입은 자신의 초상화를 전시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당시 그가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17살 소년이 그렸다 하기 믿기 어려울 정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얼굴과 손에 빛을 통해서 강조하였고 그림의 구도, 색채, 표현, 기존 화가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3년 스페인으로 돌아와 마드리드 그라나다를 여행했고 1886년에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치료 이후 루시노이란 친구와 카탈루냐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파리로 가서 활동하게 됩니다. 1891년 베를린 전시에, 1892년 마드리드 전시에, 1893년 시카고에서도 전시회를 가지며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 애착이 많았던 라몬 카사스는 바르셀로나를 메인 주거지로 하고 파리를 오가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작품들은 라몬 카사스를 대표할 만한 작품들이 여러 점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바에 앉아있는 여자라는 작품입니다. 붉은색 브라우스 옷을 입은 여성이 바에서 맥주 한잔 시켜놓고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확인하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발견한 독특한 시선, 또한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모습, 흰 벽과 붉은색 브라우스가 화면 전체를 밝게 해주고 브라우스의 색과 치마색이 잘 어울립니다. 라몬 카사스의 재능을 증명하는 데 손색이 없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성 누드라는 작품입니다. 뒷모습을 보인 여성의 육체를 잘 표현한 작품이고 희고 부드러운 피부를 잘 그린 작품입니다. 매혹적이면서도 야하지 않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교수형이란 작품입니다. 1894년 바르셀로나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만 해도 교수형을 처할 때는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수형이 처형해진 장소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검은색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는 것은 나사레노라 합니다.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원은 옛날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예수의 고난을 함께하는 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나사레노를 쓰게 합니다. 참고로 스페인은 1995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라몬 카사스의 대표적인 그림인데 제목은 무도회가 끝난 뒤라는 작품입니다. 무도회가 끝나고 지친 몸을 그대로 소파에 던져 놓은 모습입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누인 여인 손에는 노란 책이 들려 있습니다. 거의 탈진하다 싶은 여인의 표정을 보면 읽기 위한 책이 아닌 듯 싶은데 무슨 책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녹색 배경에 노란 보색을 사용하여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카탈루냐 모더니즘 화풍과 인상파 화풍이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1897년에는 바르셀로나 구시가지 까사 마르티 집에 까트렉 가츠라는 카페를 친구 페레 로메우와 동업으로 열게 됩니다. 꽈트렉 가츠는 카탈란이고 스페인어로는 꽈트로 가토스, 영어로는
포케츠라는 집입니다. 라몬 카자스가 사업자금 대부분을 투자했다 합니다. 이 카페에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 중에 파블로 피카소도 한 분입니다. 이 그림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생애 처음으로 여기서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이곳이 당시 젊은 예술가들에게 아지트 같은 곳이었고 당시 피카소는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은 두 명이 자전거를 탄 그림이고 이 두 사람은 당시 꽈뜨레 가치의 주인들이었고 라몬 카자스와 페레 로메오입니다. 라몬 카자스가 그려서 카페에 걸어두었던 작품입니다. 과감한 배경 선택, 인물 테두리의 검은 선, 간결한 선 표현은 거의 포스터에 가까웠고 지금 꽈뜨레 가치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고 오리지널은 카타루냐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몬 카자스는 당시에도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알려진 화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전시를 많이 했고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907년 어머니가 수도원을 구입하여 당시 제일 유명한 건축가 푸치카다 팔치가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라몬 카자스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풍경화를 그리게 됩니다. 191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그 수도원은 라몬 카자스 소유가 됩니다. 당시 그림 중에 훌리아 페라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며 뭔가 불만이 있는 듯 입을 꼭 다물고 눈을 째리고 있는 모습은 투정 부리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노란 옷 속에 여성스러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꾸 바라보면 애교처럼 느껴지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모델 쓸 여성의 이름이 훌리아 페라이레입니다. 그녀는 18살이었고 라몬 카사스의 애인입니다. 당시 라몬 카사스는 41세였습니다. 둘은 사랑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하였고 훗날 이 여성분과 1922년에 56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1915년 작품입니다. 제목은 훌리아 라몬 카자스의 애인의 초상화 작품입니다. 매혹적이면서 도도한 얼굴 그리고 건강한 얼굴을 표현했고 상의와 하의의 보색으로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2년 영국 소더비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은 항구라는 작품입니다. 맑은 날씨에 배들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에 고요하고 출발할 배를 기다리는지 남자들이 앉아있고 한 남자는 책을 들고 읽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항시 부득가는 시끌벅적한데 그림 속 항구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부득가의 강렬한 빛을 잘 표현했습니다. 인상파 화법에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라몬 카자스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생애에서 다양한 분야 여러 주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초상화, 풍경화, 사실화, 스케치, 카툰, 사파,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 많은 예술 분야의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인상주의 화풍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살아생전에 여행을 좋아하셨고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다가 1932년 66세에 결핵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르소나 출신 라몬 카자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